이곳은 태양입니다.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입니다. 태양이 있기에 지구는 낮과 밤을 가지고 사계절과 기후, 더 나아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다른 태양계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에너지 상호작용의 궁극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태양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보기 드문 G형 주계열성 항성입니다. 조금 더 태양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지구와 같은 항성과는 다릅니다. 이온화된 기체 상태인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만약 어떤 존재가 태양 표면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중심핵으로 끝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검은 점들은 태양의 흑점입니다. 자기장으로 인해 대류가 방해받아 평균적인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 낮아지면서 검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평균적인 태양 표면의 온도는 5800K, 반면 흑점의 온도는 4000K 정도이죠. 일정 주기를 가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는데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짐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양계의 항성과 행성들의 실제 크기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데 태양에게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1세제곱미터당 276.5W로 도마뱀의 대사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부피로만 따지자면 인간이 체온으로 내는 열이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핵의 부피가 거대하기 때문에 그 열로 태양계를 지탱하는 것이죠. 참고로 지구에 도달하는 열 에너지는 태양이 발하는 열의 22억 분의 1 정도입니다. 이제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 수성을 만나보러 가보시죠.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성을 이루는 주 성분은 약 64%의 철과 3%의 니켈입니다. 태양과의 거리 때문인지 대기 중에는 소량의 원자들만 존재하고 있죠. 수성은 공전과 자전이 흥미로운 행성인데요. 두 바퀴 공전하는 동안 세 바퀴 자전하는 특이한 주기를 가지고 있죠. 대기가 거의 없는 데다 자전이 느리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 183도에서 영상 430도를 오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위도와 경도에 이를 경우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진 뒤 다시 뜬 다음 서쪽에서 진 후 다시 뜨고 지는 영화에 나올 법한 현상이 관측 가능합니다. 이제 수성의 지표면을 함께 보시죠. 수성의 표면은 달과 매우 흡사합니다. 암석과 바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기 중에 소량의 원자들만 있어 대기권이 희박하기 때문에 운석 충돌로 인한 다수의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척박하고 특징이 없는 점 때문인지 태양계 내에서 가장 인기 없는 행성들 중 하나로 꼽히곤 하죠. 그럼 태양계의 다음 행성, 금성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 금성입니다. 영어로 비너스로 불릴 만큼 가장 아름다운 행성으로 꼽히곤 하죠. 하지만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안에는 지옥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아열대 기후를 가진 플로리다 해변 같은 환경으로 상상했지만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의 관측으로 그 상상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그럼 금성의 표면을 함께 보시죠. 이곳은 금성의 표면입니다.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60도에 육박하죠. 또한 대기권의 가장 낮은 부분인 대류권이 지표면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의 대류 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은 초속 360m,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1296km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성의 대기 압력은 92바, 지구의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압인데요. 여기서 끝이었다면 금성의 환경이 지옥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금성에는 황산으로 이루어진 비가 내립니다. 황산은 강산성의 액체 화합물인데요. 즉,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고 땅바닥은 끓어오르는 환경인 것이죠. 엄청난 온도에 엄청난 풍속, 거기에 극심한 대기 압력의 유독성 황산비까지 지옥이 있다면 금성과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금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 포스핀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관측을 통해 밝혀냈기 때문인데요.
포스핀 가스는 미생물들이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합성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못 관측된 결과인 걸까요? 궁금증은 잠시 미뤄두고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이곳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화성입니다. 태양계의 많은 행성들 중 그나마 가장 인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가 이주를 준비 중인 행성이기도 하죠. 자전 주기는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비슷하며 공전 주기는 687일로 지구보다 약 1.8배 깁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극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있으며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지죠. 그럼 화성의 지표면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화성의 지표면은 모래와 암석 물질이 줄을 이룹니다. 하지만 지구의 사막지역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이질감 없는 모습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곳의 온도는 현재 영하 63도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 3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40도까지 떨어지죠. 겉보기에는 지구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화성의 대기는 지구에 비해 희박합니다. 화성의 대기권은 이산화탄소와 질소, 아르곤과 극소량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산소의 비율은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비율보다 높지만 기압이 0.0063기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호흡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이는 거의 진공상태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죠. 화성의 대기가 희미해진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중력이 약해 기체를 잡아둘 수 없어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성에도 물이 존재합니다. 2021년 나사가 화성의 물이 행성 지각 속에 묻혀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의 지표면은 암석과 모래지만 극지방과 일부 지역에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는 인류가 정착하기 적합한 환경이지만 테라포밍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화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인 목성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바로 이동하시죠. 이곳은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존재입니다. 목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11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으며 질량은 지구의 318배 정도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정도이죠. 목성이 80배 정도만 더 무거웠다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적색 외성이 돼서 태양계는 쌍성계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앞서 금성의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목성의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살인적인 방사선을 쉬지 않고 뿜어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나사는 보이저 1호와 2호의 엄청난 두께의 방사선 차폐막을 둘렀죠. 목성이 내뿜는 자기장도 엄청납니다. 지구의 자기장보다 14배는 강력한데요. 이는 태양계에서 태양 흑점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목성의 지표면 가까이 가보실까요? 커피 거품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것은 액체 금속의 폭풍인데요. 금성은 지표면이 없는 가스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빠지게 된다면 목성의 핵까지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 안에는 극단적인 환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엄청난 압력과 열로 인해 수소가 액체 금속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두꺼운 대기층으로 인해 태양빛이 닿지 못합니다. 즉,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초속 수백 미터 이상의 태풍과 남아메리카 대륙 크기의 번개가 끊임없이 치고 지구의 2.5배 강력한 중력과 몇 초만 세워도 즉사할 수준의 방사선이 피폭됩니다. 앞서 금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목성 안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목성은 이렇듯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성들의 경우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목성은 90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위성 유로파와 같은 경우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같은 경우 테라포밍을 통한 인류의 이주가 주장되고 있죠. 그럼 목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름다운 고리가 유명한 토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토성은 태양계의 여섯 번째 행성으로 아름다운 고리가 유명합니다. 토성은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인데요. 그래서 액체 수소로 된 바다를 두꺼운 수소와 헬륨가스층이 덮고 있습니다. 토성을 이루는 구성물질 대부분이 기체라 물에 띄울 수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지구의 95배 이상 무거우며 부피는 지구의 764배 정도입니다. 토성의 지표면 중 북극에는 육각형 모양의 거대 폭풍이 있는데요. 지름이 12,000km 규모이고 이는 지구의 지름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카시니 탐사선이 61만km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모습은 토성의 25,000km 상공에 형성된 것으로 수증기로 구성된 소용돌이의 형태인데요. 중심부의 회전 속도는 530km에 달합니다. 형태가 육각형인 것이 재밌는데 이는 기체의 유속 차이로 인해 내부와 외부 흐름의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면에 Z기류의 흐름이 주변을 둘러싸고 찌그러진 회전 유체와 맞물리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토성의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지녔습니다. 목성과 천왕성 같은 행성들도 고리가 있지만 토성의 고리는 유독 크고 아름답죠. 이 고리는 토성의 표면에서부터 약 7만에서 14만 킬로미터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너비는 약 7만 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부터 수미터에 이르는 얼음덩어리나 암석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 원인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40억 년 전 로슈안계 안으로 접근한 위성이나 혜성에 의해 생겼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태양계의 얼음 구슬 천왕성을 만나러 가보시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태양계의 얼음 구슬 천왕성입니다. 핵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표면은 액체 메탄,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서인지 평균 기온은 영하 224도인데요. 자전은 지구 기준 17시간 14분, 공전은 지구 기준 84년이죠. 태양계 행성들 중 유일하게 누워서 자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성들은 공전축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 크지 않아 팽이 돌듯 자전하는데 천왕성은 자전축이 공전면에 거의 붙어있어 공이 굴러가듯 자전하죠.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행성 충돌로 축이 바뀐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작은 행성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태양계의 세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워낙에 먼 곳에 위치해 있어 다른 행성들만큼 관측 결과는 없지만 2023년 4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천왕성의 아름다운 고리와 위성들의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을 만나러 가보시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입니다. 천왕성보다는 약간 작지만 질량은 더 크고 중력도 그만큼 더 강력합니다. 행성의 표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뒤섞인 슬러시 형태의 메탄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이저 2호를 제외하고는 어떤 탐사선도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지구에서 교신 명령을 내려도 해왕성까지 닿는 데는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왕복으로는 8시간이 훌쩍 넘어가니 말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해왕성의 내액이 액화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건데요.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내액에 포함된 탄소 성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죠. 워낙에 먼 곳에 있어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언젠가 탐사선이 해왕성을 방문하면 거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태양계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실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그 모습을 구현해봤지만 언젠가는 직접 태양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